경제를 압박한다라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박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까지 올려왔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최근에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그런 박살나는 거죠. 경착륙은 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경제학자로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그 박살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실은 저도 야, 이 정도면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이자율을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예를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 1980년대 이제 폴 네. 볼커 시대 절에 이제 금리를 올렸던 것에 비교를 많이 하고 그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불황을 겪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리는 속도는 그에 못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로 그때보다 훨씬 더 유례 없이 속도를 빠르게 올리면 경제가 굉장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노동시장도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제가 네. 박살이 나든 아니면 좀 실업률이 올라가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2022년 3월에 실업률이 아마 3.6% 정도였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번 발표에서 특징적인 게 예전에 뭐 경착륙이냐, 뭐 네. 연착륙이냐는 얘기를 하다가 인터뷰에서 아예 우리의 전망에 불황의 가능성이 이제 배제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착륙을 피했다라는 거죠. 불황의 가능성이 지금 시나리오에는 없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실업률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제 리얼 블레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축복을 받은 거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제에 타격을 받는 거는 새로운 대출이 일어나서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점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을 갚게 되면은 대출을 이제 이자도 올라가고 이자가 올라가고 이자를 못 갚기가 어려우면 이제 서서히 대출을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소비도 줄어들고 기업도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이 뭐 대출도 별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저축이 있는 상태니까 그것을 쓸 여력이 있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기업도 사실 중국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에 투자를 하듯이 전 세계의 투자가 어느 정도 미국에 몰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투자가 올리고 소비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행운을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노동시장이 견조해진 것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리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그 사용자들이 느낀 어떤 대책 이런 건데 한번 내보냈더니 사람 뽑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원래 미국 시장의 특징은 쉽게 내보내고 쉽게 뽑는다는 건데, 네. 우리가 쉽게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도 이제 쉽게 뽑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쉽게 내보냈더니 쉽게 뽑기가 어렵네라는 것으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랑은 반대죠. 우리는 한번 뽑으면 내보내기 되게 어려우니까, 잘안 뽑는데, 네. 얘네들 일단 뽑은 사람을 예전에는 뽑고 내보내는 게 쉬웠던 게 내보내면 뽑기가 어려우니까 안 내보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해지고 임금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 하나가 유지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과 관련돼서도 사실 저도 놀란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고 금융권이 타격을 받으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SVB,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전이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시간이 이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발표에서 연준이 평가하고 있는 거로는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화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경제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버텨왔는데, 이제 5%, 특히 5.25에서 5.5 수준을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5.25 갔다가 한번 문제가 생겨서 빠르게 내린 적이 있었다. 이런 예를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랑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이걸 버틸까라는 그런 논란에 예. 대해서는.
그 5.25에서 꺾였던 시점이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전입니다. 그래서 2004년 정도부터 이자를 아까 그 베이비 스텝 메저드 스페이스로 이제 올리다가 5.25를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2007년 8월에 BNP 페리베스라는 은행에서 이제 서프라임 위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2007년 9월부터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를 올려서 그 당시에 문제가 된 거냐라고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당시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황을 거꾸로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냐는 것과 관련돼서 그 유지할 수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때랑 지금이랑은 그 미국의 체력이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은 대출도 별로 없고 뭐 노동시장도 견조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서브프라임 위기로 촉발되었듯이 네. 서브프라임을 위한 통한 부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때와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오히려 금리가 올라서 그때는 문제가 터졌다기보다는 금리가 낮은 동안에 생긴 이런 나쁜 부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 같아요. 금리가 낮은 동안에 생겼던 여러 가지 좀 과용된 투자, 좀 무리한 투자, 뭐 아니면 부동산 투자, PF에서 보듯이 좀 이런 무리한 투자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금리가 낮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무리한 투자 같은 것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미국의 경우 2007년에는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없어서 금융위기로 터졌던 거고 지금은 그런 문제가 있느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커지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가지고 매번 이럴 때마다 지금 몇 달째 질문이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긴 한데 그렇지만 한번 터졌을 때는 또 걷잡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예전에 그 셀 코리아를 경험했었던 그런 나라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여쭤보는 건데 이게 또 사상 최대가 됐습니다. 뭐 요번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시죠. 아까 금리가 5.25로 가는 거가 위험하냐라는 것과 관련돼서 그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드렸었는데 기계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금리 격차도 중요한데 금리 격차보다도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격차가 벌어질 거냐 아니면 줄어들 거냐 어떤 금리에 대한 예상과 기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상수지, 돈이 오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